오색 연막 폭죽이 터지자 거대한 갠트리 크레인이 1,500만 번째 컨테이너를 들어올립니다. 컨테이너는 부두에 접안한 대형 화물선 버지니아호에 실립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들이 이곳 수많은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습니다. 무역 규모 1조를 달성에 이어 마침내 컨테이너 1,500만 TEU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개항한 부산항은 1984년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처리량 100만 개를, 그리고 2003년에는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어 오늘 7일을 기점으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5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이달 27일쯤에는 1,600만 개까지 넘어설 전망입니다. 부산항이 보통 하루에 한 4만 5천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쯤 되면 아마 1,600만 개를 조금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상 최대인 올해 컨테이너 처리량 실적은 부산을 거쳐가는 환적 화물이 늘어난 것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상하이항과 선전항 등 중국의 거대 항만들이 기상 악화로 특화면 항만 운영을 폐쇄하면서 환적 화물이 부산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최고 수준의 작업 속도와 저렴한 작업 비용, 거미줄 같은 항로 네트워크도 기록 달성에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좋은 실적을 기록한 부산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선진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할 계획입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